세상이 뜻대로 안 되죠. 네. 근데 본인은 뜻대로 안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근데 딱 앉으니까 남자가 딱 떠올라요. 뭐야? 누가 내를 좋아하나? 알긴데. 근데 이 사주로 이렇게 봐도 본인이 직성이 좀 너무 강하시다. 성격이 좀 강하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좋지만 안 좋게 말하자면 좀 판친다라고 할 수 있죠. 어디 가서 판친다. 깽판 나면. 아, 깽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가든 내가 거의 이제 주도를 하는 시기에 그런 판을 내가 많이 이제 뭐 리더십이 강하다라고 말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직업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요. 그냥 식당에 일 다녀요. 원래는 제 가게를 하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자, 결혼은요? 했어요. 하셨다고? 네. 그럼 저기 뭐 혹시 아저씨 성씨가 뭐예요? 이씨. 이혼 같은 거 안 하셨고? 네. 근데 이게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남자야. 어차피 뭐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니, 나와서가 아니라 저 남자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싫은데. 아,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몰라요. 이렇게 남자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누구지? 근데 뭐 답답한 게 별로 없는데. 저요? 저 우리 아들하고 딸 때문에. 신랑도 그렇지만 신랑은 어쩔 수 없고. 신랑은 왜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이 나이에 뭐 그 성격을 고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아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거 성격이 같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네. 아저씨. 네. 아들. 네. 딸. 얘네들도 남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 남자예요, 그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애인이 애인이 있어서 문제다 이게 아니라 뭐 남자 문제, 남자들 문제. 그러니까 가정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뭐 남자들이 문제겠죠. 남자하길래 그렇게 생각. 아들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몇월 며칠이야? 음력으로 재요. 8월 7일. 안 좋아요. 안 돼. 얘는요, 많이 빌어줘야 되는 애기야. 네, 정말 많이 빌고 있어요. 아니, 얘 애기 사주 되니까 웃음 나와. 웃음이 나와요. 얘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어. 아, 그래요? 어. 뭐 나한테 애교 뜨는 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뭐 애교가 됐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왜요? 모르죠, 그거는. 얘 애기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냥 아들의 문제가 큰 게 뭐예요? 아들요, 우선에 제일 강한 게 공부를 안 해서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또? 공부를 안 하죠. 그리고요? 그리고요.
특별히 간 거는. 그 봐. 엄마하고 내가 그랬잖아. 별로 뭐 이렇게 저기 한 게 없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자식들 있으면 다 공부는 문제예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 그 학교 그냥 1등하고 꼴찌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가 좀 약하거든요. 약한데 학교를 공고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쪽으로 또 공고 쪽으로 또 누가 간 사람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이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전학을 또 시키려니까 아 아니 안 간다네요. 왜 보내려고 그래요? 에? 연약하니까 너무 이 애가 부실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 에? 남자는요. 아마 기계과를 간데다가 또 모르고 내가 봐도 얘는 그런 쪽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또 선생님하고 또 애들하고 너무 그 학교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선생님하고도 너무 잘 지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선생님과의 친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전학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전학을 시켜요? 에? 벌써 여기서 이제 뭐 친구든지 뭐 이게 형성이 됐잖아요. 애초에 뭐 이 학교를 안 보냈으면 모르는데 보냈는데 굳이 우리 애가 약해. 엄마 생각일 수도 있어. 엄마 생각일 수도 있지. 네,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병치를 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해서 좀 편하게 이렇게 좀 하길 바라지 저렇게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손에 기름도 묻혀야 되고요. 누군가는 손에 물도 묻혀야 되고 예?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칼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뭐야 우리들 먹게끔 돼지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렇긴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요. 차라리 아빠는... 얘가 엔지니어로 이게 사주가 맞으면 차라리 이게 낫죠. 이게 맞나요 그쪽으로? 제가 아니 엄마가 엄마 자식인데 엄마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가가지고 적응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고 있어. 네.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건가? 저는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기계를 한다는 거에 처음에 1학년 때 가가지고요 이렇게 실습을 하는. 엄마 자동차 끌고 다니지? 아니요. 차 없어요? 네. 집에도? 자전거는 있어요. 집에도 저 자동차가 없어요? 차는 저 작년 11월 달 면허땄어요. 아 그러니까 네. 차를 끌고 다녔던 거 아니야? 안 끌고 다녀요. 안 끌고 다녀 아예? 네. 그럼 집에 차 한 대도 없어요? 차는 신랑 차. 그래. 자, 신랑차도 전 못 끌어요. 아, 이거는 내가 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네. 자, 차가 있어. 응? 고장났어. 고쳐야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차 고장났다고 차 버리고서는 택시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를 해소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카센터나 공업사에 있는 네. 사람들이잖아. 네. 근데 엄마 카센터나 공업사 같은 데 안 가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기술자예요. 기술자들. 그분들 보면 대단한 거는 아는데 아, 저... 뭐 아들도 대단해질 수 있는 거지. 뭐. 뭐라 그럴까. 어릴 때부터 내 생각에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어릴 때부터 병치를 많이 대다가 아도 작아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가방이 그냥 진짜 엄마 그 엄마 걱정이래니까 나는 아들을 그래요? 이렇게 봐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웃음 나오는 게 아니 걱정할 게 걔는 없는데 무슨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학교 간 과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세요. 놔둬요. 아니 왜냐면 내가 웃었잖아 웃음 나온다 그랬잖아. 네. 그리고 얘가 막 뭐 잘못하고 뭐 그러는 것도 일부러 그러는 것도 많아요 얘. 아 그래요? 예. 엄마한테는 애기처럼 막 그런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성애잖아. 얘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면은 더 내가 저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애가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뭐 학교 생활에 이게 뭐 기계 쪽으로 갔다 그래서 공고 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거를 못 버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엄마한테 하는 거는 일부러 하니까는 엄마는 얘가 아 이거 어떡하나 이럴 수 있지. 근데 안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웃음 나오지. 아니 무슨 뭐 얘가 뭐 잘못하는 게 있고 안 좋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서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학폭이나 뭐 이게 있어서 문제가 되나 이렇게 본 그런 것도 없어. 없어요. 응. 아 그럼 그냥 놔둘까요? 그럼 다들 왜 엄마가 지대 막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엄마 그 모성애 때문에 그래. 그래요? 얘는 근데 아들은 그거를 좋아해.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일부러도 더 그래요. 사실. 네, 앵겨요. 엄마한테 막 앵기고 막 이러는 게 일부러 더 그러는 것도 있어. 얘 성향이 그래서 그런데 얘가 왜냐면 이 성향은 뭐 예를 들어서 악하거나 뭐 이게 뭐 이 좀 사실 이 사주에도 이 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 보면 사주에도 그런 살이 있어요. 누구를 뭐 해하거나 막 이런 그런 그 근데 얘는 그것도 없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니 얘 문제가 있는 애인가? 이렇게 봤더니 없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공부래. 과가 문제죠, 과. 그 엄마 걱정이라니까. 그럼. 야, 엄마는 참 뭐 진짜 이게 이런 경우는 집 짓기도 전에 집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아들한테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모성애가 아들한테는 이게 너무 많이 가서 그래. 그래요. 그냥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좀 집에서는 그래도 가족이고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좀 그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대범하게 해도 돼요. 얘 그래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체력이 작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할 거 못하고 이런 애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엄마가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야. 사서워. 그리고 엄마는 이거는 내가 볼 때 내년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년에 문서가 들어오겠는데? 크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은 그냥 어디 일 다니시는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식당을 다니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좀 더 다니세요 다니시고 뭘 준비하시려면 내년도에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고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키워.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걱정까지 해가지고 하지 말고 얘 그거 안 해도 돼. 얘가 힘들어하던가요? 학교 갔다 와서?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서 걱정해. 그거는 잘하고 있다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 빨리 학교를 전학을 좀 시켜야 되는데. 어쩌면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냐. 아 그래요? 좀 근데 좀 두 분이 바뀌어야 돼. 아까 내가 딱 보니까. 아 그래요? 아들은 걱정 안 하셔도 지 밖으로 자기가 다 챙기고요. 네. 품 안에 자식이다. 내 품 안에 있으니까 내 자식이고 얘가 어려서 몸이 약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걱정돼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공부는 소용없어요. 공부가 뭔 소용이 있어. 엄마 나이 때문에 알겠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얘가 즐기고 내가 여기서 뭔가 단체잖아요. 학교도. 뭔가 이거를 잘 해나고 나가고 있으면 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구태여 그래. 여기 끼어가지고 괜히 걱정해가지고 얘 여기서 힘들면 어떡하나 옮기려고 할 그러면 얘 그러면 뭐 나중에 커서 직장 다닐 때도 직장 다닐 잘못 들어가서 힘들면 엄마가 옮겨줄 거야? 자립심을 줘야지. 그죠? 그럼 우리 딸은요?
딸? 네. 몇 살이에요? 25. 7월 27일. 얘는 또 반대네. 아, 그래요? 아니, 아들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얘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최고 왕. 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뭘 야 뭐 시켜 먹을까 그러면 얘는 딱 치킨이면은 다 치킨 시켜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지금은 동생이 이걸 지도 어릴 때 아픈 걸 봐서 그러면 아직까지는 동생한테 배려해 주는 게 좀 보여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잖아요. 얘는 강해요. 엄마 손 무슨 좀 한번 봐봐. 왼손 드릴까요? 왼손 드릴까요? 그 엄마네는 예, 애기가 그런 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 그건 내가 좀 이따 말씀드려 줄게. 그러니까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얘 아니 뭐 걱정거리가 없는데 뭔 걱정이라고. 아, 얘 지금 시집 간다고 뺏어서. 그럼 여자가 시집 가야지 안 가요? 아, 지금 저는 제가 너무 일찍 결혼해서 저는 늦게 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왜? 또 같은 범띠라서. 나이가 같은 나이야? 네. 같은 범띠고 남자애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란 환경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싸워도 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이 집은 아니에요. 이 무슨 애가 엄마 아빠의 그걸 못 받아서 그러는지 우리 딸하고 지내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지 부러운 건지 좀. 그건 가정 환경이 이제 틀려서 그런 거고. 그래서 사람이 혈액형도 틀리고 성씨도 틀리고 조상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게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맞을 수가 있겠어. 제가 그래 좋게 보려고는 하는데 제일 문제는 같은 범띠라서 우리 딸은 새벽에 나서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12월생이라도 근데, 되게 순한, 순하면서 말해서 우리 딸이 지더라고요. 근데 애기는 결혼 쉽게 한다는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야, 이제 엄마도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건 얘네는 이건 걱정도 아니죠. 지금 그냥 뭐 사귀는 단계고 좀 사귄다보다는 지금 이렇게 많이 깊은 관계인 건 사실이지만 문제될 거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결혼은 된다고 얘기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애들하고 아빠는 괜찮아요? 사이가? 우리 신랑 집안도 그렇고. 그건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내가 그래서 지금 얘기 안. 그래서 딸도 걱정 안 해요? 아들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애기도 얘는 생각이 있는 애기라 괜찮아요. 아, 그래요? 자기가 판단 다 해요. 네.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 엄마네는 싸우면은 10분 안에 뭔가 화해가 다 돼. 네. 근데 이 집은 화해가 안 돼. 네. 그러면 딸하고 걔하고 만나다가도 싸우면 화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꽤 오래 가던데. 그러다 보면 끝나겠지. 끝나나요? 그러면 결혼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는 지금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딸이 원래는 부산을 취직을 잡아서 오려고 했던 게 울산 무슨만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걱정하지 마요. 아, 걱정하지 마요. 엄마도 야 오지랖이네. 오성애가 너무 강해서 그래. 그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들 딸은요? 네. 네. 엄마나 잘 걱정해요. 아, 정말 걱정하세요.
이제 어지러운 내내. 또 뭐 다른 건 없어요. 엄마는 뭐 그렇게 크게, 아들은 그냥 냅두세요. 그냥 사랑해주는 마음으로만 네. 감싸주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딸을 얘 편을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뭔 선택을 하든 간에. 근데 결코 이거 안 돼요. 아, 그래요? 지금은 아직 나이가 있고, 우리가, 아니, 엄마도 이 나이 때는 어땠어요? 그냥 물불 안 가리잖아. 가렸어요? 아니요. 가렸으면 이렇게 안 났지, 벌써. 뭐하러 시집 일찍 갔겠어요? 좀 더 나중에 천천히 갔겠지.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이게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 자기네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경험해봐야 끝나는 거야. 크게 걱정은 없어요. 네. 그냥 내가 앉았을 때 엄마는 크게 걱정거리가 없는데 이거는 행복한 걱정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응? 왜냐면 아들도 고비가 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고비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딸이 조금 근데 분위기 집안에 가족끼리 간에 이 뭐야 이 가족 애는 좋아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 하나가 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뭐 엄마나 엄마 뜻하고 틀리게 뭔가 어그러지고 막 계속 이렇게 뭐 문제가 되고 문제아가 돼 가는 과정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해주는 게 문제다. 아, 예, 알겠습니다.